네모네프트 1번 초보 타는 곳인데요. 이게 그 진입로가 살짝 경사도가 있어요. 초보자들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뒤로 밀리니까 풀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안 밀리게 풀을 팍팍 찍으면서 올라가, 천천히 밀고 올라가셔야 돼요. 한 발 한 발씩. 여기는 네모 리프트고요. 리프트 길이는 300m고 초고차는 44. 95초 걸리네요. 1번 이용할 수 있어요. 1번. 여기 1번 내렸고요. 보면은 원래 이리로 내려갈 수 있는데 무빙 엘리베이터, 무빙 에스칼레이터인가? 그거 하려고 완전 초급자들 그거 이용하시라고 막아놨어요. 1번 코스인데 보면은 1-1번이죠. 저쪽은 1번 코스고요. 거의 평지예요. 거의 평지. 그리고 보면은 2번 아까 요분 경사도가 살짝 보이잖아요. 저기엔 좀 경사도가 더 있고, 근데 여기는 거의 완전한 평지예요. 완전한 평지. 네. 그러니까 뭐 처음 연습하실 때 뭐 고갱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거 그런 거 연습하시고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양지야. 양지. 단점은 리프트가 겁나 느려. 그게 문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제 풀, 이게 스키 타시는 분들 풀 보면은 풀을 손을 밑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라고 하느냐.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넘어졌을 때 잘못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손을 이렇게 찍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엄지손가락 부러지는 거야. 근데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찍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안 짚어.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초보자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 대부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 똑딱이처럼 끼는 것도 있어요. 상급자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저도 이렇게 초보자들은 항상 풀 잡을 때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니, 설명도 안 했네. 다시 두 번째 전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여전히 사람 없죠?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더 있기 때문에 코스는 넓은데 설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평사면에서 살짝 있는 그 용평에 핑크 중단부 정도 돼요. 핑크 중단부. 근데 길이가 살짝 짧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음주 같은 게 살짝 나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초보자들이 연습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코스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좋네. 야, 이렇게. 설질이죠, 설질이. 일단은 예로부터, 설질이 좋기로 유명해서 눈을 막 뿌려. 진짜 설질 좋아요, 진짜. 오, 무빙 그거 타려면 올라가야 돼. 초급자들은 일부 못 올라가요, 이거.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무빙 에스칼레이터가 있고요. 이거 타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진입 타실 때, 진입하실 때 천천히 보시고 그대로 올라가셔야 돼. 그대로 올라가시고요. 올라갔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옆에 잡으시면 안 돼요. 옆에 잡으시면 넘어져요. 그리고 약간 경사도가 생기니까 홀을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잡고 종합기대. 그러시면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옆에 이거 기둥 잡으시면 넘어져요.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돼요. 몸을 앞으로 약간 숙으셔야 돼요. 하차하셔서 잠깐 이동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요 천천히 내리셔가지고 조금씩 걸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다 잡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천천히 넣으시고 딱 해서 걸리면은 그때 가만히 계시면 돼. 이렇게. 사실 무빙 에스칼레이터가 불편해. 속도 느리고 안 타. 그래서 보면은 이 전용 코스가 텅텅 비었어요. 텅텅. 여기 완전 황제 스키 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질 않으니까 보이시죠? 이게 뭐 정설이 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애찍어 놓은 거라든지, 물론 이제 경사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초보자들 연습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스키를 그 배우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이거 타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그 선택 중에 하나예요. 자, 무빙 에스컬레이터 내렸고요. 이렇게 쭉 나오시면은 이제부터 이제 평지. 아까 레몬리프트 내려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막아놨어. 입구도 막아놨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온전하게 초보자들만, 진짜 왕초보자들만 연습할 수 있게. 오, 설지 끝내 소리 들리시죠? 이 보드 댄스. 와, 얼마 만에. 자, 자연설이 또 아닌데. 그리고 이게 설질이 보면은, 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그리고 하나도 안 얼어가지고, 이게 고갱 같은 거 하실 때, 고갱에 이렇게 엣지를 걸었을 때 엣지가 제대로 걸려요. 이제 엣지를 그대로 확 밀어서 넣으면은 그대로. 다시 엣지를 확 밀어서 넣으면은 그대로. 와, 이렇게. 오, 아주 좋은데요? 당연히. 근데 화면이 약하기 때문에 왕초보자들이 연습할 때는 이런 연습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이런 데들이 이게 그 양지잖아요. 양지여가지고 하나도 안 얼었어. 이거 넘어져도 안 아파. 근데 짧아. 그리고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 그게 단점이에요. 아, 그래도 좋네요. 자, 요 리프트는 뉴 오렌지고요. 길이가 720m고요. 초고차 153. 3분 3초 걸리네요. 2번하고 3번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내리는 데가 보면은 이렇게 꺾여요. 그냥 내리면 안 되고요. 꺾여서 돌아서고 난 다음에 내려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고 그러는데 천천히 엉덩이 빼고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속도 조절을 해놔가지고 내리는데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음지예요. 항상 음지야. 이렇게 보면 뒤쪽으로 이 뒤쪽도 그렇고 음지잖아요. 그래서 출발 부분이 살짝 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경사도가 이게 보시기에 간단해 보이는 경사가 아니에요. 이게 뭐 밑에서 초중급이라고 써 있는데 초중급보다는 중급 쪽에 더 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경사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약간 벌써 아침 10시거든요 아침 10시인데 밑에 얼음이 깔려있는 게 사각사각하게 느껴져. 눈도 살짝 묻혔어요. 벌써 땡스키로 많은 분들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연습을 하셔가지고 뭐 칼질 잡을 수 있고요. 눈도 여기 이미 뭉쳐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전부 그 응달이에요. 항상 응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쪽보다는 7번이 아직 오픈하면은 7번 쪽에서 더 기술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7번 쪽은 상단부도 그렇고 하단부도 그렇고 중단부 좀 지나는 시점에서 그 경사도가 꽤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나가지고 바닥이 다 설명이 보여야 어떤 기술을 넣을 때도 좋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넓은 데서 하나 곳에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여기 코스가 굉장히 넓어요. 보이시죠? 굉장히 넓고. 근데 또 한 가지 단점은 여기가 그 사람이 많어. 기사는 보면은 저쪽 제일 끝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이렇게 넘어가는데 1번, 2번이 초급자 전용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항상 리프트도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기 처음에 이제 중급 정도, 초급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은 바로 그냥 7번 넘어가셔도 무방해요. 이 리프트 올라가는데 잠깐 보시면은 산이 이렇게 온팍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높이 떠도 응달이 이렇게 져요. 여기 다 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항상 이제 그렇거든요. 항상 음지 형태가 돼 있으니까 이게 제설에서 정설에서 땡스키로 들어오면은 코스가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오후 되면 뭐 많이 핫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등판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쪽 곳 타셔가지고 이 부분만 타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 위에 타실 때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3번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저쪽 5번까지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내려가지고 이 초입 부분 여기 요 부분이 중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만 내려오면은 그 다음부터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런이고요. 여전히 뭐 아이스반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고요. 아직 여기는 자갈이 살짝 있네요. 이쪽으로 자갈이 살짝 나오는데 이게 밟혀가지고 자갈이 많이 깨졌어. 엣지는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바닥 베이스가 얼어 있어가지고 엣지를 깊게 눌러도 잘 안 들어가요. 살짝 녹아야 이게 엣지가 쏙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합류되는 이쪽 리프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타시는 게, 그것도 좀 저분처럼 타빙하시는 분들 회전이 커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으시면 안 돼요. 멀리 붙으셔가지고 멀리 따로 자기 자세로 가셔야 돼. 그러다 그리고 또 시선을 멀리 보셔야 돼. 시선을 항상 이렇게 딱 앞에 바로 앞에 이러고 가시면 안 되고 저쪽 보시고 멀리 자기 자세 멀리 보시고 가장 미리 확인하시고 그렇게 타셔야 돼요. 아, 그래도 뭐 여기 평타면 굉장히 넓고 이게 설지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초 연습하시기에는 최고 좋은 장소 중 하나예요. 네, 여기는 지산 2번 코스 정상이고요. 지난 시즌에 3번은 안 열어가지고 리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요. 3번 코스를 이용하려면은 어차피 이걸 타야 돼요. 이게 오렌지 리프트죠, 아마? 이거 저쪽 끝에 두 번째 거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끝까지 타고 올라오셔야 뛰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로 점프대하고 레일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점프대만 있는 것 같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막혀 있어.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딱 초보자들 진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커레인 파크죠, 보니까. 여기는. 올라가 볼게요. 웨이브를 쳐놨네. 여기도 이게 웨이브예요. 오, 야. 그리고 이쪽으로 점프대를 해놨고요. 리블. 오, 말아놨어, 리블. 오, 랜딩 좋은데요? 오, 대단해. 두 번째 점프대는 어떤가 볼까요? 이것도? 이건 더 말아놨네. 플립 되겠어요? 그렇죠, 아래. 레일을 잘 해놨죠? 볼까요? 레일을 이쪽 레일 탈 수 있고, 이쪽 레일 탈 수 있고, 양쪽도 탈 수 있게 잘 해놨어. 재밌네. 와, 이쪽도 그렇고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작은 레일이죠. 살짝 더 뛰면은 작은 점프대예요. 저 아래쪽에 비계어가 옛날에 5번 옆에 있었는데, 오, 여기도 이 정도면은 플립 나오겠어요. 어린이들이 그냥 약간 웨이브가 나오니까 그런 재미로 다니는데, 사실 이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코스는 아니에요. A자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가 아니에요. 잘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저거 타고 넘어가는 거죠. 이야, 좋은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 옛날에 이 5번 옆에 여기다 만들어 놨었는데, 비계어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하단부 다 떨어져가지고 해놨네.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이거는. 좋습니다. 자, 이건 지산 블루리프트고요. 리프트 기대 760m, 초고차 200차. 152초 걸리네요. 이 블루리프트를 탑승하시면은요, 5번, 6번, 7번 다 탈 수 있어요. 보이시는 여기가 5번이고요. 여기 6번. 저 능선으로 보이는 게 저기 7번이에요. 7번이 중급대 정도 되고요. 여기가 살짝 경사도가 있는데 괜찮아요.
나머지는 쭉 중국자예요. 여기가 한국자. 여기 삼국자. 여기도 다, 여기가 조금 더 세. 6번이. 그 다음에 5번이, 5번도 삼국자죠. 그리고 5번에 여기 모글코스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항상 여기 모글코스가 생겨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개설 중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파크가 생겨요. 파크. 파크가 생긴다고 해도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 아주 쏘기에는 딱이죠. 근데 사실 여기보다 레이싱하기에는 이쪽 코스가 훨씬 좋아요. 이쪽 코스에 나중에 6번 이제 오픈하면은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스프링 시즌 되더라도 레이싱 스쿨 따로 여기서 열기도 하고 하거든요. 충분히 탈만한 경사도도 나오고 그 폭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오버리프트는 하차하실 때 보면은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일로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 빅딩이고요. 여기 코스가 다 열려 있어요. 원래 시즌에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당연히 이쪽이 좀 경사도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경사도가 좀 덜하죠. 여기가 좀 여유는 있어요. 밑에는 더 넓으니까 여기 좀 좁죠. 사실 5번 전체 광장에 비해서. 자, 5번 슬러프 투입이고요.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이 음지예요. 음지. 항상 음지고 햇빛이 잘 안 들어요. 이쪽으로는 살짝 드는데 저쪽으로는 햇빛이 잘 안 들어. 근데 여기가 경사도가 있어요. 꽤 있어요. 보이시나요? 경사도가 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레드의 그 최고 급경사보다 살짝 없는 정도. 그래도 경사도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급자들은 당연히 올라가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가 합류가 되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모글코스 생겨요. 이리로 쭉.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돌아가야 돼요. 보통 일반인, 그, 목을 안 타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간이 쫙 보시다시피 넓어. 저쪽 파크 있는 데까지 열린다면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길게 쏘기에는 딱이에요. 근데 사람 없고, 땡스키에 정설 다 된 상태에서 그때 쏘셔야 돼요. 그냥 지금도 지금 이제 11시 반 정도 되고 있는데 보세요. 눈이 뭉쳤죠. 눈이 뭉쳐가지고 이런 데 같은데 이게 밀려가지고 파빙 많이 걸어가지고 칼질 된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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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게 또 눈이 이렇게 쌍쌍쌍쌍 튀겨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쏘기에는 살짝 부담돼요. 이게 잠깐 탁 튕겨나가면은 부상 입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눈이 묻혔을 땐 천천히 자기 이제 무게중심 옮기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엣지 거는 거랑 이런 걸 살짝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기본 특히 이제 기본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패러럴턴 같은 경우도 경사도가 살짝 있어야 연습하기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패러럴턴 연습하시는 거, 팔 같은 것도 보시면은 팔 동작 연습하는 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 이게 뭐 나중에 오래 타게 되면은 힘드니까 이렇게 안 타고 에이 막 이렇게 타거든요. 근데 기본기를 그러니까 완전 자기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는 기본을 지키셔가지고 뭐 프로 스타일로 가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한번 더 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음지예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항상 음지예요. 항상 여기 경사도는 저쪽이나 이쪽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음지이기 때문에 눈이 밀리면은 아이스 많이 나와. 소리 들리시죠? 밀렸어 지금 방금 전에. 오, 여기다 아이스반이야. 아이스반. 이야, 보세요. 아이스반 나오는 게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아이스바람 밀려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얼음 베이스에다가 정설을 해도 이게 팍팍팍팍 뜨거워가지고 밑에를 깨고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나와도 이게 몇 번 이렇게 스키나 코스가 이렇게 좁고 많은 사람들이 일로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잘 보고 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쪽에 오픈이 되시면은 일로 돌아와서 오시는 분들 막 여기 싹 막 싸서 오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가 부딪혀요. 자, 여기 천천히 오셔야 돼요. 여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파크가 열리면은 이쪽으로 넓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늘도 이쪽 코스가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는, 아,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어머, 아, 여기서 햇빛이 나오니까 살짝 낫네요, 여기는. 또, 부드럽게 나오고요. 아, 그러네. 이게, 항상 스킨 타실 때 팔이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팔이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게, 우리 처음에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실 때 두 손으로 핸들을 운전하시잖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그런 것처럼, 두 손을 꽉 잡아야 돼. 스키는 무게중심을 스키 가운데, 아니면 보드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다 얹혀야 되는데, 그게 못 얹어져요. 왜냐면 무서워서 뒤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엉덩이가. 그렇게 되니까, 무게중심을 인위적으로 앞으로 옮기려면 당연히 앞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팔 앞으로 빼야지, 기술을 할 때도, 손을 찍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는 아이스바디 많이 나왔고요. 이쪽으로는 눈이 좋아요. 가운데는 어떤 거 볼까요? 눈이 눈이 좋나? 아, 눈이 살짝 그 물려가지고 뭉쳐있네요. 아이스바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눈이 좀 뭉쳐있어 보면은. 근데 눈 뭉친데 밑에는 또 아이스바이 나와가지고요. 눈 뭉쳤기 때문에 이런 데들 애지 안 들어가요. 이거 그냥 이제 칼날을 띄우시면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안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처음에 진입할 때 조심해서 진입하시고, 다시 또 여기 찍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위치를. 딱 내려갈 자리를 보고, 사람 없을 때, 또 쏘는 거야. 저렇게. 사람 없을 때 쏘는 거야.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게 넓고, 진입했을 때 눈이 이렇게, 뭉쳐있긴 해도, 이렇게, 완전히 튕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쏘시면 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엣지도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게. 여기는, 일단, 그, 양지가 있으니까, 햇빛이 있어가지고, 날이 추워도, 충분히, 좋네. 그리고 또, 칼날 엣지를 넣어가지고, 작업이 보이시죠? 네. 지산 5번 아주, 매우 좋은 코스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자, 정상에서 6번 슬로프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살짝 경사 있어요. 중국자분들 그냥 여기만 넘어가면은 뭐 7번은 괜찮아요. 6번 쪽은 그 지산에서 최상급자니까 당연히 이제 최상급자가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맨날, 항상 이제 움직이고요. 그래도 뭐 코스 좋아요. 오늘 아주 코스가 좋아서 기문 연습하려고 기문을 다 뽑아놨어. 보면은. 아, 이게 아마 우리나라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허씨 가족 있잖아요. 허승은. 이 허승우 부분이 여기서 레이싱 스쿨을 해요. 보시면 이제 레이싱 타잖아요, 이렇게. 타가지고 쭉 넘어가는 걸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그 레이싱 할 때 기문 통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기문을 바짝 붙여서 타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실제 좀 몇 분이 타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벌써 이제 많이 먹었어. 오우야. 대단하게 먹었죠? 대단해. 저희 저 회전할 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기문은 보면은 빨간색 기문하고요, 파란색 기문하고 두 개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빨간색 기문은 자기 왼쪽 어깨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 기문은 자기 오른쪽 어깨로 회전하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예.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돌고 오른쪽. 이게 그 회전 경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격이 넓지 않고요. 더 촘촘하거든요. 촘촘하긴데 잠시 하나 놓치면은 그냥 뭐 그 경기는 지는 거야. 여기는 그래 눈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회전 연습을 많이 해도 베이스가
드러났네. 그래도 뭐 카레집 세우셔서 하기 때문에 뭐 목을 댔는데 잘 들어가요. 그래도 여기 저 아래까지 요 부분만 동사도가 좀 있고요. 저 아래 부분은 뭐 그냥 만만해요. 근데 보시면은 저기서부터 초입부터 쭉 내려서 저기까지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레드보다 길어요. 이 경사도 센 부분은 레드 정도 전체 다 치면 레드 정도 길이가 되는데 여기 매우 좋아요. 한 가지 단점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나무가 서 있잖아요. 이쪽으로 음지가 질 수 있어. 그래도 오후 되면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서 나중에 스프링 시즌에도 여기다가 기문을 꼽아놓고 레이싱 스쿨을 해요. 스프링 시즌에. 여기 보세요. 약간 움직여지니까 자갈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도 뭐, 엣지는, 들어가. 좀 세게 밟아야 들어가네요. 이게 이제, 그렇게. 그리고 뭐, 세게 밟아서 탈질을 많이 해가지고, 탈질한데 딱 걸리면 튕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여기서부터 이제 완사면이에요. 저 아랫부분에서 비디오 찍으면서 기록도 측정하고. 좋은 코스예요. 수도권에 가장 그 경사도가 경사도가 쭉 연습하기 좋은 코스로는 여기가 최고예요. 지산 6번 레이싱 하는 데 최고고요. 당연히 지산 5번은 5급 코스 타는데 또 좋아요. 블루리프트에서 하차를 하면은요, 광장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중상급 5번 코스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면 7번, 6번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쪽으로 가도 5번 갈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이 중간에 개구멍이 있어. 개구멍이 아니지, 길이 있어. 길이 여기 상단에 라면 파는데, 라면 지금 파는? 맛있어, 라면. 네. 지금 아침 10시 반이고요. 오늘 기온이 약간 흐린데, 기온이 한 7도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녹아있어요. 진짜 부드러워요. 요 상단부 여기는 약간 좁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근데 사면이 그렇게 그 경사도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일로 쭉 내려가면 6번이고요. 절로 쭉 내려가면은 5번이에요. 자, 이번에 7번으로 가볼게요. 보면은 이게 실버 리프트인데 6번, 7번 전용이거든요. 매우 좋아요. 이게 7번 코스인데요. 7번 코스는 이게 능선이에요. 능선. 능선이어서 항상 햇빛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햇빛이 지면은 본인이 타는 모습, 지금 그림자, 지금 오늘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림자가 잘 보여요. 원래 스키는 자기가 어떻게 타는지를 스스로 자꾸 이제 보고 트레이닝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가면서 기술을 향상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누가 찍어주지도 않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림자가 뜨면은 내 그림자를 보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넓죠? 굉장히 넓어요. 사면도 그렇게 경사도가 있잖아요. 중급 외충주. 그리고 철주도 뭐 당연히 뭐 매우 좋고요. 이렇게 커브길 한번 돌아가는데, 커브길 돌아가는데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는 요 부분은 경사도가 좀 있어요. 요 부분은 경사도가 있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경사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살짝 원래 자갈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없어요. 오, 좋아. 여기는 살짝 움직여서 여기 자갈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없네요. 좋아요. 여기도 이제 광장이 이루어지면서 아까 저 윗부분에 이쪽 빼고는 다 아주 경사도가 이게 완만 아니 중급 정도 되니까 매우 좋아요. 그래서 초급을 끝내시고 이제 중급 도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도전을 하시면서 본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하실 수 있는 매우 좋은 코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